처음으로 2014학년도,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수능 한달반 전부터 시작해서 매주 시간표를 정해서 하는 라이브 클래스가 열렸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줬고, 사회문화는 3시간 기획이 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도 이렇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와줘서 진짜 진짜 고맙고 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명한명한명 이렇게 올라갔는데 첫째 날은 이걸 탁 열자마자 막 인원수가 막 올라가는데 막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 어텐션 오늘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 수능 최종 점검 라이브 클래스로 오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2014학년도, 올해 봤던 3, 4, 7. 7. 맞지? 3, 4, 7. 이렇게 세 번의 교육청 자료에서 수능 액기스를 추출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할게. 교육청 자료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그 얘기부터 하자면, 우리 이걸로 바뀐 게 지금 개정교육과정, 사회문화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어서 교환이론 들어가고, 빈곤 들어가고, 사회적 소수자 들어가고, 진화론, 뭐, 순환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게 작년부터 시작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도 평가원 문제, 그 다음에 올해 문제. 말고는 다른 거 이제 문제집을 사서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자면 작년도 교육청 문제, 올해 교육청 문제도 왜냐면 수능 한 문제, 진짜 수능은 엄청난 공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공들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문제집에 나온 그런 문제보다는 훨씬 좋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교육청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그냥 넘겼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작년 교육청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면 사실은 어쩌면 어떤 봉투 모의고사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작년 교육청 문제를 그냥 연도별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 3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뽑아서 시간 재서 풀어보는 거지. 다른 어떤 봉투 모의고사보다 좋지.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한 15일, 20일 동안 합숙해서 만든 거. 또는 뭐 부산 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이 뭐 15일, 20일 정도 합숙해서 만든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좋지, 훨씬.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2014년도는 이렇게 내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개념별 뭐 이렇게 주긴 했지만 내가 작년도 거를 연도별로 쭉 이렇게 올려줄게. 뭐 이렇게 찾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연도별로 올려주면 그것들을 뽑아가지고 시험 보듯이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뭐 빈곤 문제도 있고 표 문제도 하나씩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교육청 문제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 문제도 수능 수준에 맞춰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를 잡아본 거고 보자. 이거 뭐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따 얘기할 건데. 이건 아니야. 아버지. 아이고. 자보자. 오늘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이 교육청 문제 가운데서도 이제 이 교육청 문제를 딱 내가 이제 다 만들어 보니까 사실 이거 만들 때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문제를 못 빼겠는 거야. 그래서 모두 11장이나 만들었는데 이게 뒤에 가서 보면 표 문제가 많아. 표 문제를 뒤로 다 뺐거든. 근데 이표 문제를 더 봐주는 게 좋겠구나 싶어서 사실 앞부분은 훅훅 넘어갈 거야. 그리고 답지도 제공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얼마든지 알아서 할수 있을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뒷부분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혼자 체크해 보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하진 않을 거고 사회 집단, 사회 조직 하나만 체크할 거고 계급과 계층 한 문제로 한 번만 체크해 볼 거고 교육의 기회균등 이거 어려워하거든. 이런 걱정이 많을 것 같아서 이 교육청 문제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체크해 볼 거고 계층표 분석, 빈곤표 분석,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갈 자료 안내 및 굿바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늘 이제 진행하도록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올려준 자료를 이제 보도록 할게. 이거를 확대를 어디서 했더라? 확대를 잊어버렸어. 아, 여기 있구나.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인데, 첫 번째 페이지에선 이건 이제 교육청 문제로 만든 기능론 갈등론인지 찾아보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고, 이제부터 하는 방식은 그동안 했던 방식처럼, 지난번에 했던 방식처럼, 잠깐 시간을 두고 대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볼 거야. 먼저 문제를 풀어왔다 하는 학생 있어? 저 풀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네. 생각보다 많이 있네. 지금 한 120명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명? 15명 정도는 해왔네. 그러면 해온 학생들은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아닌 학생들은 이거 보면서 바로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지금 이 문제만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 이 문제만 간단히 보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가설이 나오면 가설 속에서 뭐 찾고 뭐 찾아서 그림으로 그려서 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치? 그러면 이둘 중에서 독립 변수가? 그렇지. 음악 감상. 아유, 이씨 안 쓰려고 그랬네. 음악 감상.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우울증 개선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처치한 집단을 뭐라고 부르고? 실험 집단이라고 부르고. 이걸 처치하지 않은 집단을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통제 집단이라고 부르고. 좋아, 좋아. 통제 집단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이게 독립 변수고 그림으로 그려서 늘 하라 그랬어. 독립 변수고 이게 종속 변수고. 자. 그래서 이거 음악을 처치했을 때 우울증이 개선된 정도가 어떤지 보고 이걸 했을 때 우울증이 개선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그렇지? 근데 자, 봐봐. 여기서 봐야 될건 무엇이냐면 얘네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공통점은 뭘까? 공통점은 어떤 애들이어야 한다. 그렇지. 얘네들의 공통점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집단이어야 한다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이걸 들었건 듣지 않았건 얘네 둘다 우울증이 개선됐는지 아닌지 둘다 확인해 봐야 되지. 그치? 그치? 요거까지만 설명할게. 요거까지만 설명할게. 그래 놓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서 한다고 했으니까 요거까지만 설명할게. 지금 여기서 이거 한번 볼게. 청소년에게 일반화할 수 있다. 이거 체크할게, 이거. 이거 다른 거 문제 다안 보고 맞을까 틀릴까? 이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그 이유는 무엇이야? 그 이유는 무엇이지? 그렇지. 대표성. 대표성.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표본이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나오면 표본이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나오면 뭐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지. X일 가능성이 커. 표본이 대표성을 갖기가 너무 어렵거든.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다 추출하는 걸 여기다 다 나열해서 늘어뜨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렇지? 넘어가 볼게. 넘어가 보자. 다음 페이지 가서 보면 두 번째 페이지를 딱 가서 보면 이거는 가설 관련해서 가설 설정의 요건 나와 있고 사회와 지위, 어떤 사회 집단인지 어떤 조직인지 써보는 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OX 해보는 거, 사회 명목론인지 실제론인지 해보는 거, 스스로 한번 해보자. 3페이지로 넘겨볼게. 3페이지에서 우리 이 문제만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기억하고 있는지 사회 집단하고 사회 조직 하나만 체크해보자라고 했지? 여기서 체크할 만한 중요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한번 해볼게.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 니은은 여기 부장으로 승진한 거야. 을에 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뭐에 대한. 완전 정확해. 역할이야, 할. 그치? 보상이나 제재는 뭐에 대해서 준다고? 역할, 행동. 그치? 행동. 그렇지. 실제 수행한 것. 너무 잘했어. 하나 됐고, 이거 하나 체크해야 될 거. 두 번째, 리을은 어떤 사회화 기관이다. 그렇지. 다 맞았어. 그치? 비공식적 2차. 누가 공식적이라고 했지? 공식적 아니지, 세화야? 그치?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면 창피한가? 아니지. 그렇지. 공식적인 건 교육기관이 돼야 되고, 얘는 다른 목적인데, 얘 비공식적이고 2차. 됐어. 그 다음에 해볼게. 디귿하고 리을은 부장이고, 리을. 리을. 아니구나. 회사 내 볼링 동호회고, 지역 환경단체. 이거는
뭐뭐로서 뭐뭐에 해당된다. 둘다다 공통점을 해야 돼. 모두. 모두? 그렇지. 이거 둘다다 뭐야? 자발적 결사체. 너무 잘하고 있어. 자발적 결사체. 얘가 뭔데, 얘가? 회사 내 볼링 동호회가 뭔데? 그렇지. 비공식 조직. 완전 잘하고 있어. 그래서 포함관계하면 이렇게 그린다고 했지? 포함관계하면 여기 넓은 게 뭐고? 공식하고, 아니, 자발적 결사체하고 비공식 중에서. 이 넓은 게 자발적 결사체고, 좁은 게 비공식 조직이고. 그래서 이 비공식 조직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니까, 여기다가 자발적 결사체로서 모두 다 무슨 사회에 해당된다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이익사회. 완전 잘하고 있어. 그치? 여기 다 체크해야 될 것들이야. 다 체크해야 될 것. 2번, 5번. 그 다음에 여긴 볼게. 미음은 지금 역할 갈등을 겪고 있다. OX로 말할게. 노라고 했대. 그렇지. 이직을 고민하는 건 역할 갈등이 아니지. 그치. 역할하고 역할이 좋아, 지위하고 지위가 좋아졌을 때, 그치. 그렇지. 이직을 고민하는 건 역할 갈등이 아니야. 그 다음 여기 할게. 여기는 어디가 틀렸을까? 찾아보자. 틀렸어. 지역 환경 단위. 틀렸어. 어디가? 그렇지. 여기가 틀렸지. 그치? 얘는 뭐라고? 지역 환경 단체. 시민 단체는 공식 조직이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다. 그래서 이 선지는 여기 네 개를 모두 다 체크해 놔야 돼. 시민 단체. 시민 단체. 그다음에 이익 집단. 모두 공식 조직이고. 그리고 이 포함 관계 기억하는 거 잊지 않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재밌으면 너무 잘하는데? 그치.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문화의 속성, 여기 나와 있고, 이 속성을 보면서 뭘 보면 되냐면, 봐봐, 여기 4월이고 7월이야. 다른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 4월하고 7월이다?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4월하고 7월이야. 문화 내용은 풍부해진다? 새로 창출된다? 4월하고 7월이야. 변화한다? 변화한다. 선지가, 계속된 선지가 반복되고 있어. 그래서 일부러 하나씩만 넣지 않고 일부러 두 개씩 넣었어.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뒷부분 한다면서 정말 많이 했던 건데, 그 중에서 한번 이것만 볼게. 국수주의적 태도라고 나왔어. 국수주의적 태도면 문화 이해의 태도 가운데, 그렇지. 자문화 중심주의야. 이게, 문득 해서 외워버리면 그냥 가는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뭐냐면 국수주의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국수주의가. 나도 국수 먹고 싶다. 국수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나라국자고 숫자가 순수하다 할때 숫자 또는 아름답다 할때 숫자야. 그러면 더잘 기억될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것이 아름답고 더 순수하다. 라고 하니까 자문화 중심주의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만 한번 볼게. 이거. 이거.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의 내부자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처음 나왔거든. 아니, 지워봐야 되겠네. 다시. 내부자 관점. 어떤 걸까?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의 내부자 관점. 그렇지, 그렇지. 상대주의. 생각하면 되는 거지? 상대주의 나오고 난리 났네. 생각하면. 그 사회 내부자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라고 하는 거. 처음 나왔으니까 2014년 7월 12번에 선지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고. 이제 이거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를 지금부터 한 10초를 줄 테니까 읽어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문화 변동의 요인, 문화 변동의 결과 또는 어떤 양상. 이게 모두 네 가지가 있어. 한번,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네 가지가 있어. 10. 자격증 어디서 찾았지? 해볼까? 자, 해보도록 하자. 이거 얇게 하는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중국에서는 펄프 제조 방법을 고안되면서, 이게 뭐야? 그렇지, 고안. 중국 내에서 고안된 게 발명이지, 그치? 종이가 문자 표기에 대중적 소재로 사용되었고,
종이 제조 기술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알려져 있는데, 이슬람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면서 포로들을 통해서 종이 제조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슬람이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포로들을 통해서, 그렇지, 직접 전파가 나타난 거지. 이후 이슬람은 그들이 습득한 제지 기술을 자신들이 정복한 인도에 강제 보급했고, 여기. 그렇지, 강제적 문화적변이지? 그치? 그 결과 인도에서는 넝마로 만든 종이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동안 인도에서는 문자 표기를 해왔던 나뭇잎을 대신하게 되었다. 라고 했네. 뭘까? 그렇지. 동화인 거지, 동화. 그치? 대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읽고 찾아보는 거 연습 한번 해봤어.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할게. 5페이지야. 이것도 역시 한번 해봐. 해보고서 다 빈칸 채워보면 되겠지? 그다음에 이거야. 이제 이거 해볼 거야. 계급과 계층 이론인데, 사실은 평가원에서는 계급과 계층 이론이 나거나 관점이 나거나 이렇게 나는데, 이번에 그 교육청 문제를 봤더니 교육청 문제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났더라고, 7월에. 그래서 이거 보면서 뭐할 거냐면 바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 자,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 학생들 많이 봤겠지만, 이 말이 쉬운 말은 아닌 거거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놓자라는 거야. 사회, 정치, 사회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가? 이해하면 A가 얘가 계급? 아니오구나. A가 아니오구나. 내가 반대로 했네. 아니오하는 A가 이제 맞는 쪽으로 놓은데, 그치, 계층이고, 이해하면 계급이지. 그치? 자,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 더 쉬운 얘기부터 해보자. 여기 계층이 있고, 좀잘 쓰면 좋은데, 계급이 있어. 둘 중에서 지위 불일치가 나타난다. 어떤 거야? 지위 불일치가 나타난다. 지위 불일치가 나타난다. 그렇지.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지위 불일치. 여기서 나타나지. 그럼 잡아봐. 정치, 사회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가? 이렇게 해서. 종속된다라고 하는 말은 지위 불일치가 안 나타난다라는 말이야. 그치? 정치, 사회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부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부유층이다. 부자라는 말이 뭐 여기서 성립하지 않겠지만 상이다. 경제적으로 하면 정치, 사회도 하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변수에 따라서 이것들은 다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지위 불일치가 안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계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계층이 되는 거야. 쉽게 이해하면. 그치. 그리고 더한 가지 더 나아가서 보면, 봐봐. 이 계급은 경제적 불평등에 얘네들이 종속된대. 얘네들이 종속된대. 즉, 경제적 불평등 하나만 따져보면 정치, 사회적으로 어느 층인지 다알수 있다는 거야. 경제적인 거 하나만 따져보면 다알수 있어. 그렇지. 경제 이론론. 그래서 계급 이론을 경제 이론론적이라고 말하고, 얘 계층 이론을 다원론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얘네는 지위 불일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긴 아니고. 아, 너무 잘하고 있어. 게시판도 너무 좋고, 진짜 잘해.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한번 이해해 놓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해서 체크해 봤고,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지?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한번 빈칸 채우기 다시 한 번만 해보고.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네. 다음으로 넘어갈게. 6페이지. 이제 교육의 기회균등이 나왔어. 교육의 기회균등. 사실은 이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거든? 왜냐면, 근데 이제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 하지. 자, 봐봐. 내가 첫 번째 시간에 작년 올해 해가지고 출제 빈도표를 쭉 올려줬어. 그래서 평가원에는 그걸 안 내. 그동안 한 번도 안 냈어. 몰라. 이번에 날 수도 있어. 날 수도 있어. 근데 난다면 결코 이 수준이야. 이 수준 이상으로 절대 안 나. 이 수준인데, 이제 걱정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나왔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이게 나왔어. 지역 균형 선발.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해보고, 이 문제부터 먼저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 자, 봐봐. 자, 봐봐.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일반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면, 이게 설명을 잘해줬으니까, 기회균등이라고 하면, 접근 기회균등이라는 게 있다. 이게 일반적인 것으로 요걸 생각한다. 이게 무엇이냐면, 성별, 종교, 인종,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됐지? 여기까지 다 알지? 이 의미는 다알 거야. 그런데 접근 기회균등이 보장되더라도 실제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교육 결과의 균등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 접근 기회균등으로 뭐 외우냐면 무상 의무 교육을 주로 외우고 무상 의무 교육 누구나 경제적인 조건 뭐 이런 거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이걸 외우고 그다음에 교육 결과의 균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 뭐그 어려운 학생들에게 추가로 보충 수업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이제 했어.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만 알면 돼. 그래놓고 이제 이 선지들을 하나씩 해보자. 그리고 어떤 선지가 가장 어려운지를 해봐. 자, 봐봐. 기억에서 이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OX 대답할 준비를 하는 거야. 잘 들어. 기억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서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도 많이 어렵구나.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봐봐. 여기서 설명해줬잖아.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그래서 제거해주겠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당연한 말인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지금 X라고 한 학생들이 있는 거거든. 그치? 이걸 제거해주는 것을 기회균등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볼게. 의무교육제도는 접근기회균등과 관련이 있겠다. OX 해볼까? 그렇지. 이거는 많이 외웠던 거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수능 응시자에게 점자 수능 문제지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결과의 균등을 위한 거다. 오히려 이걸 진짜 많이 잘하네. 와, 이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내가 설명도 하긴 많이 했었지. 그치. 틀려서, 기억하는구나. 자, 봐봐. 분명히 여기 뭐가 나왔냐면,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나왔어. 그게 바로 이거지. 눈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수능 시험에 접근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유, X인데. 디귿이 아니라, 니은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면 되고. 무상 교육기관의 학대는 디귿보다 니은이다. 맞아, 틀려? 그렇지. 이것도,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의무교육, 무상교육.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딱 공부했던 것들 그대로 나왔고, 오히려 이렇게 1번 선지 같은 이런 선지에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나온 것들에서 확 헷갈려지는 것 같아, 보면. 그럼 이건 뭘까? 니은과 디귿의 보장은 교육이 사회에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수 있게 해준다. 그렇지. 사회에 이동할 수 있게 접근 기회, 결과의 균등을 준다. 이것도 지극히 맞는 얘기야. 그럼 잘 봐. 이제 이 정도 문제가 나온다면 나올까? 이 정도도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안 봐서 그래. 평가원이 안 내서 그렇다고. 그럼 평가원은 이걸 그동안 왜안 내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이 정도 수준에서 낼 수가 있겠지. 자, 봐봐. 이런 지역 균형 같은 것을 지역 균형을 접근 기회의 균등으로 보겠어? 교육 결과의 균등으로 보겠어? 이렇게 지금 의견이 막 엇갈리지? 우리 수능 특강인가 수능 완성에서는 이것을 접근 기회의 균등 쪽으로 넣었거든. 그런데 실제로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게 왜 접근 기회의 균등이냐? 성취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어떤 그런 지역별로 그런 차이, 논란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접근 기회 쪽으로 내지는 아니면 결과의 균등 쪽으로 탁 넣어버릴 수가 없어. 이런 개별개별의 사안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낸다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개념 공부한 그대로 무상 의무 교육이나
가장 이렇게 헷갈릴 만한, 그러나 우리가 많이 공부한 이런 선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이런 선지가 나오지, 절대 이거 이상의 어려운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 확실하게 맞는 것들이 나와. 따라서 교육의 기회균등은 평가원에서 그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우리가 주요 개념이라고 배우는 것이라면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충분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이거? 그치?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이렇게. 그리고 개념에 있는 부분만 충실히 해두면 될 거야. 오히려 지금 1번이나 1번 선지 같은 거 헷갈렸던 경우는, 아, 한번 꼬아서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이게 3번이 이제 당연히 틀렸으니까 공부하면. 그치. 그래서 요거 하나를 정리해봤고. 자, 대중매체 여기 나온 거 있어. 여기 니은, 디귿, 리을은 부등호 표시로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면 되고. 사회 변동이론도 역시나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 뭐 표로 넘어갈 거야. 표로. 7페이지 표로 넘어가 볼게. 이 문제가 기억나? 기억나는 학생은 진짜 대단한 건데? 기억 안 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때 한번 풀이해주고 난 다음에는 교육청 문제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서 내가 이제 개념별로는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보니까 생각 안 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문제 다 풀었는데요? 하면서도 다시 한번 푼다면 정말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질걸? 자, 보자. 이거는 왜 내가 이거 중간에는 내가 표를 만든 거야. 이걸 한번 풀기 위해서. 은근 생소해. 그래서 작년도 교육청 문제는 정말 시간 체크해서 모의고사처럼 풀기 진짜 좋은 거지. 작년도 교육청 문제는. 그래서 올려준다라는 것이고. 한번 해보자. 갑과 을이 사는 사회는 국가는 계층은 상중하로 구분된다.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상층인 부모보다 계급이 낮았던 갑이 세대 내 이동을 하여 현재의 계층에 속하게 된다. 자, 봐봐. 다 읽어볼게. 하층인 부모보다 계층이 높았던 을이 세대 내 이동을 하여 현재 계층에 속하게 된다. 현재 계층은 앞으로 수직 이동을 한다면 갑의 이동은 반드시 하강 이동, 을의 이동은 반드시 상승 이동이다. 이제 여기 하는 거야. 자, 이거는 만만하진 않아,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써야 돼, 이렇게. 그래서 표를 그린 거야. 자, 봐봐. 갑의 부모가 뭐라고 했어, 지금? 갑의 부모가 상층, 여기 써있지. 상층인 부모, 갑 얘기니까, 그래서 갑의 부모를 내가 상이라고 여기다 써놓을게. 을의 부모는? 그렇지, 하라고 써놓을게. 그럼 잘 봐, 여기. 상층인 부모보다 계층이 낮았던 갑, 이랬어. 그러면 상층인 부모보다 계층이 낮았던 갑은 뭐가나 뭐냐? 그렇지, 중 아니면 하야.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를 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여기 하층인 부모보다 계층이 높았던 을은, 그러니까 뭐지? 그렇지. 중 아니면 상이래. 이래 썼어. 이게 과거야. 그치? 이게 과거인데, 세대 내 이동을 하여, 세대 내 이동을 하여 현재의 계층이 됐대. 그래서 현재의 계층을 보니까 힌트를 줬어. 수직 이동을 한다면 갑은 반드시 하강 이동밖에 할수 없대. 그럼 갑이 뭐란 얘기야? 그렇지. 상이 됐다는 얘기고, 어우, 잘하네. 그 다음에, 을은 반드시 상승 이동밖에 못한대. 그럼 얘는? 그렇지. 하가 됐다는 얘기지. 우린 이거 배웠어. 그럼 자보자. 그럼 자보도록 할게. 중에서 상을 가든, 하에서 상을 가든, 얘는 세대 내 무슨 이동을 한 거야? 그렇지. 상승 이동을 한 거야. 와. 중에서 하를 가든, 상에서 하를 가든, 얘는 세대 내 무슨 이동을 한 거지? 너무 잘하고 있어. 하강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럼 해보자. 현재 갑은 뭐? 상. 현재 을은? 하. 써놓을 수 있겠지? 갑과 을은 모두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 맞을까, 틀릴까? 노후한 학생 있어? 노후한 학생. 좋아, 좋아. 노후한 학생. 이렇게 있어야 돼, 좀.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적이 있지. 그치. 봐봐. 상상, 하하. 결과적으로는 부모랑 현재는 똑같지만 중간에는 중이었든지 하였든지, 얘도 중이었든지 상이었든지 달랐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지. 그치. 요런 게 함정이지. 그 다음에 갑은 세대 내 상승 이동,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했고 하강 이동을 했다. 맞을까 틀릴까? 상승, 하강.
맞지? 그치? 현재의 계층으로 세대는 이동을 하기 전에 갑과을 모두 중층에 속해 있었다. 맞을까, 틀릴까? 그렇지. 하에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 상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X. 어때? 할만하지. 그치? 요거를 파악해서 그려놓는 게 이건 관건이지. 글로 써놓은 것들을. 이렇게 나온다면, 만약에 이렇게 교육청 문제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멘붕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습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충분히 상승하강 이동을 정말 당황팍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참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했어. 이제 다음 문제 보자. 선지 하나하나 OX를 물어볼 거야. 선지 하나하나 OX를 물어볼 거야. 나랑하고 또 복습하고, 나랑하고 또 복습하고. 자. 흥분하나 봐. 막 이렇게 하면 얼굴이 여기가 빨개져. 점점. 자, 보자. 재밌었으면 좋겠어. 소득 계층에 따른 각국의 국민의 계층 귀속 의식을 나타낸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온 소득 계층은 실제 소득 계층을 얘기해. 실제 소득 계층을 얘기해. 상층한테 물어봤어. 귀속 의식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무슨 계층 같아요? 그랬더니 상층의 57%는 저 상인 것 같아요. 38.7%는 저 중인 것 같은데요? 4.3%는 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한 묶음이 되는 거지. 그치? 상층을 100이라고 봤을 때 57%는 뭐는 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 또 이게 나왔대. 소득 계층별 인구는 모두 2000년보다 여기 인구가 요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단서가 주어졌네. 그치? 이거 알짜에서 풀었나? 알짜에서 이거 안 했는데? 알짜에서 하는 거 알짜에서 했나? 그럼 넘길까? 넘길까? 기억력이 니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이거부터 해보자. 1번부터 내가 천천히 읽으면 OX를 하는 거야. OX를. 2010년 여기야. 2010년 계층 귀속의식에 따른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계층 귀속의식 여기에 따라서. 뭘까, X가? 다이아몬드다. 37.5, 63점, 여기 20점. 다이아몬드다. 아니지. 그치, 아니지. 그 이유는 뭐야? 이 다이아몬드형이 되려면 중이 제일 많아야 되는 거지? 중이 제일 많아야 돼. 중이 제일 많다는 단서가 없지. 피라미드도 아니야. 몰라. 이건 모른 거야. 왜냐면 상층은 50명, 상층이 뭐 1000명이라고 해보고, 중층이 만약에 50명이야. 하층은 10명이야. 그러니까 여기 전체 수를 모르기 때문에 1000명의 상층, 중층, 전체 중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상층이 몇 명, 중층이 몇 명, 하층이 몇 명인지 알아야지 상층의 몇 퍼센트가 중층이라고 했고, 중층의 몇 퍼센트가 중층이라고 했고, 하층의 몇 퍼센트가 중층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층에서 중이 많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건데, 각각의 상층하의 인구를 모르니까 이거는 알수 없습니다. 피라미드형도 뭣도 아닌 거지. 그치? 이해됐어? 이해됐습니까? 그치.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가서 볼게. 2000년보다 지우고 하자. 지우고. 됐고. 2000년보다 2010년에 하층 귀속 의식을 가진 인구가 많다. 오, 그치. 하층, 여기 하층 보니까 이쪽이 더 많았어. 비율로 여기 비율로 여기가 많았어. 여기 비율로 여기가 많았어. 비율로 여기가 많은데 인구도 여기가 많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오케이. 너무 잘했어. 와, 이런 것도 그냥 다 맞춰버리는구만. 다음 가서 볼게. 세 번째. 이제 다 틀린 건데. 2000년보다 2010년에 상층 귀속 의식을 가진 하층 인구가 많다. 그럼 여기 하층만 보면 되겠네. 그치? 하층만 보면서 뭐? 상층 귀속 의식을 가진 여기랑 여기 비교하면 되겠네. 여기가 더 많다라고 했는데 맞을까? 아니지. 그치? 아닌 거지. 비율이 일단 적고 인구가 여기가 많다고 했었는데 여기가 100명이고 여기가 101명이면 어쩔 거야. 그치? 그치? 알수 없으니까 이거 틀렸고. 세 번째. 2000년과 2010년 모든 계층에서 중층 귀속 의식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높다. 그래? 지워볼까? 아니지. 그치. 여기는 상층이 더 많은데? 여기도 상층이 더 많고? 여기는 하층이 많은데? 여기는 하층이 더 많고? 그치? 틀렸지?
그다음에 2000년과 2010년 모두 소득 계층이 높을수록 상층 기소골식을 가진 인구 비율이 높다. 소득 계층이 높을수록 상층 귀속의식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소득 계층이 높을수록 상층 귀속을 가진 인구 비율이 높다. 낮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지, 그치? 아이고, 그냥 깜짝 놀랐네. 다음 페이지 가서 볼게. 봐,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표만 하나 그려볼 거야. 요표만 하나 그려보고 그래서 선지 요거 4번만 한번 해볼 거야. 4번만. 이건 이제 우리가 다 했던 거니까. 항상 그려야 되겠지? 자, 보자.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어. 여기 보면 자녀 세대의 중층 대비 상대적 계층 비율 이렇게 나와 있어. 그치? 각국부터 볼게. 중층 대비 상대적 비율이라고 했어. 중층 대비 상층이 몇 퍼센트래? 중층 대비 상층이 20. 그치? 20이야, 20. 그러면 중층 대비라고 했어? 그럼 중층을 뭘로 잡아야 될까? 그렇지. 이걸 잡는 게 중요하지. 그치? 100으로 잡았을 때, 여기 비율이니까. 중층을 100이라고 쳤을 때 상층은 20일 거야. 하층은 80일 거야. 이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상대적인 비로 이렇게 나눠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치. 1대 5대 4. 오케이. 10대 5대 4. 이걸 찾아내는 게 1차. 그치. 이 정도까지 이제 할수 있으면 진짜 대단한 거야, 여기. 막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표를 하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있나? 얼굴 빨개졌어. 남아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 힘내. 지금 초집중해서 하고 있어. 집중돼. 그치. 이거 찾아, 못 찾아냈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국 볼게. 자녀 세대 계층 중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게 자녀 세대 상층 10인데, 10 중에 15%가 부모랑 일치한대. 그치?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가 1점, 그렇지. 훈이 왔구나. 5. 이렇게. 자녀 세대 계층 50중 80%가 부모랑 일치한대. 그럼 여기 써야 되지? 얼마? 5, 8? 4가 아니라 4, 10. 그치? 40 중에 20%. 8. 그치? 이제 다한 거야. 이제 여기만 해볼게. 요거 선지만 해볼게. 이제 해봐. 각국의 자녀 세대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인구수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인구수보다 많다. 지금부터 시간을 좀 주도록 할게. 해보십시오. 봅시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스톱할게. 무슨 일 있어, 지금? 그래. 누구? 네네네, 알겠습니다. 운영장님, 체크해 주세요. 네. 하지 않게. 예. 네. 자, 봐봐. 이거 맞을까, 틀릴까 할게. 해볼게. 시간은 5초 줄게, 5초. 5초로 되면 지금 대단한 건데, 이거. 5초로 되면 대단한 건데. 신경 쓰지 마, 얘들아. 걔네. 5초, 5초, 10초 줄게, 10초. 할게. 10, 9, 8, 7, 6, 5, 4, 3, 2, 1. 틀려도 나왔어, 틀려도 나왔어, 틀려도 나왔어. 자, 볼게. 자, 볼게. 여기 보면, 일단, 여기 빨간 칸. 이 칸이 어떤 칸이야? 이 칸이 빨간 칸이 상승이야, 하강이야? 이쪽이? 그렇지. 부모는 상인데 중하로 떨어졌으니까 하강 칸이고, 이쪽이 무슨 칸? 그치, 이쪽이 상승 칸이지. 자, 보자. 나와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10에서 1.5를 뺀 나머지 여기 얼마? 8.5는 반드시 상승했지. 그치. 그 다음에 40에서 8을 뺀 얼마? 32는 반드시 하강했어. 그러면 50에서 40뺀12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지. 그치? 12. 여기 갈지 여길 갈지 모르는데 여기 갔다고 쳐도 뭐가 많은 거야? 하강이 많은 거지. 그치? 누가 상승했어? 하강이 많은 거지. 그래서 하강 이동한 인구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 이렇게 따지는 거, 이렇게 따지는 거
다음번 문제도 있어. 그래서 다음번 문제는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줄게. 여기 상승이동한 잔여수가 하강이동한 잔여수보다 많다. 똑같아. 이건 더 쉽게 계층 구성 비율을 바로 줬지. 그치? 7월 문제는. 그리고 일치 비율이 나왔지. 문제가 똑같다고. 여기서 나왔던 거나. 요건 조금 오히려 더 어려운 거야. 중층 대비로 했으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두 문제 있어. 한번 해봐, 이건. 할수 있어. 다음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갈게. 이제 너희들이 걱정하는 바로 이게 나왔어. 빈곤. 빈곤을 한번 여기서 이제 연습해보자. 이 정도 문제면 아주 좋은 문제 같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이 수업 와갖고 방해하는 학생, 정말, 정말, 우리 수업 분위기 좋은데, 이런 짓 하는 학생, 바로 나가, 얼른. 남들 방해하는 거야. 바로 나가, 사진에서. 얼른. 네, 할게요. 바로 나가. 자, 보자. 이 빈곤에 관한 문제는 이 정도 문제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볼게. 우리 절대 빈곤율은 최저 생계비. 상대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인 거 알지? 그치? 여기를 조금만 더 키워볼까? 200이라고 하면 조금 더 크, 아, 됐다. 그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아니, 보통 다 나와. 나오는데 하도 하니까 이거 외워지지 않나? 최저생계비 절대, 중위소득의 50% 미만 상대. 이건 뭐 그냥 바로 봐지지. 절대 빈곤이 실선이니까 여기 실선 보면 이게 기준이 최저생계비가 되는 거고. 그치? 여기 점선이 중위소득의 50% 미만, 2분의 중위 뭐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놓고 이제 A, B, C 시기에 이제 다음과 같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구 비율이야. 그래서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적 빈곤에 빠진 가구 비율이 상대적 빈곤에 빠진 가구 비율보다 이때 많은 거지, A 시기에는. 그치? 이때는 비율이 같은 거고, 이때는 반대로 뒤집어진 거고. 그치? 그러면 1번부터 지금부터 이제 OX를 해보도록 할게. A 시점에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보다 높다. 맞을까, 틀릴까? 그렇지, 그렇지. 자, 우리 이거 그리는 대로 늘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 여기 이렇게 있고, 중위소득의 절반, 여기가 중위소득이고, 여기가 상대적 빈곤이지. 그치? 상대적 빈곤에 빠진 가구 비율이지. 그치? 그럼 여길 보면 상대적 빈곤에 빠진 가구 비율보다 절대적 빈곤에 빠진 가구 비율이 더 높아. 그치? 근데 이거 줄이는 걸 못하겠어. 90kg 너무 두꺼운데. 그러면 상대적 빈곤에 빠진 비율보다 절대적 빈곤에 빠진 비율이 높으니까 최저생계비가 여기 와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이렇게 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보다 작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으니까, 높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틀린 거지. 그치?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도록 할게, 두 번째. 여기 있네. B 시점에서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와 일치한다. 맞을까, 틀릴까? 그치, 이거 아니지. 그래놓고 지금 학생들이 중위소득의 절반하고 최저생계비하고 일치해요. 이렇게 말했거든. 그거 맞을까?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절반, 선이 일치한다. 이것도 맞을까? 되게 어려운 말이지. 다시 한번 해볼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중위소득이야. 중위소득의 이게 절반이야. 이게 뭐냐면 상대지. 근데 지금 보니까 상대적 빈곤에 빠진 가구 비율하고 절대적 빈곤에 빠진 가구 비율이 비식에 같지.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절반하고 여기 최저생계비하고 같아요. 이렇게 말한 것이 같다고 말한 것이 2012 예비평가의 정답으로 나왔어, 정답으로. 그리고 여기, 지금 4월 교육청에도 해설지에 이게 종이소득의 절반하고 같다라고 나왔어. 그런데 이번 평가원에서, 평가원에 그거는 해설지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잘 들어, 잘 들어, 천천히. 이게 지금 이해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 돼? 다시 얘기할게. 다시 얘기해보자. 지금 여기 비식이야, 비식이. 비식일 봐봐. 비식이에. 상대적 빈곤율을 해보니까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절반에서 여기가 상대적 빈곤에 빠진 거야. 그치?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치? 그런데 보니까, 요때? 절대적 빈곤에 빠진 비율도 똑같아. 절대적 빈곤에 빠진. 그럼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럼 여기가 최저생계비인가 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 절대적 빈곤에 빠진 비율이 똑같으니까 중위소득의 절반 파란색하고 최저생계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맞아? 오, 맞지. 그치. 그래서 그동안 이게 맞다라고 해서 나왔다고. 어디 2012년 선지로.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자, 봐봐. 내가 이걸까지 괜히 가르쳐 주나 지금 싶기도 한데. 자, 보자.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이게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야. 그러면 중위소득의 절반은 100만 원이지? 그치? 그럼 100만 원 이하에 있는 애들이 뭐라고? 상대적 빈곤이야. 근데 이거는 누가 그 어떤 학생이 써준 거야. 그리고 실제로도 선생님들이 문제 제기하는데. 근데 여기 봐봐. 최저생계비가 100만 1원이야. 1원. 100만 1원. 그러면 100만 원하고 1원 사이 아무도 없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하고 여기에 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일치하지만 중위소득의 절반하고 최저생계비는 일치하지 않는 거지. 대박이지, 그치?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치?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이번에 나왔어. 거기서 이제 평가원 그 해명 자료 뭐 이런 거에 또 나오고 그랬어.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걱정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건 분명히 틀린 거지.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은 일치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 보면서 체크해봐. 다시 한번 스스로 봐야 돼. 왜냐하면 이 화면을 보면서 내가 설명하는 거 하니까. 그 다음 보자. C 시점은 여기 다시 한번 쓸게. 여기 실선은 최저생계비. 그 다음에 점선은 중위소득의 절반. 그냥 2분의 1 이렇게 쓸게. 해보자. C 시점에 보면 B 시점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수가 많다. 상대적 빈곤이니까 여기 요거네. 요거 많다. 맞을까 틀릴까? OX. 그렇지, 노 X지. 이건 왜야? 여기 나온 건 뭐가 나왔어? 비율이 나왔는데 수를 물어보면 안 된다. 요 시기의 인구수하고 요 시기의 인구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X지. 그치?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은 A시점이 가장 높다. 모두에 해당하는 애들은. 지워볼게, 이거. 어느 시점이 가장 높을까? 모두에 해당하는 애들. 그렇지, 그렇지. 지금 우리 파란색으로, 여기 파란색으로 절대적 빈곤에 빠진 애들이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절대적 빈곤에 빠진 애들, 상대적 빈곤에 빠진 애들은 점선에 있으니까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그러면 둘다 모두에 해당되는 건이두 개가 다 겹친 여기 C시기. 그치? 그래서 C시기. 그래서 A시점이 가장 높다. 틀리지? 그치? 그 다음에 볼게. 이제 이거 지워보자. 해볼까? 여기 있어. C시점에서 보면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이 상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보다 낮다. 맞을까 틀릴까? 그렇지. 이 C시기를 한번 그려볼게. C시기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중위소득의 이렇게 절반 여기가 상대적이야. 그치? 이둘 중에서 지금 상대적인 애가 더 높지? 그치? 그치? 그러면 절대적인 애는 요 밑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가장 부자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까지 줄을 세운단 말이야. 그럼 가난한 사람부터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합쳐 봤을 때
여기가 비율이 더 적으니까 여기보다 소득 점유 비중이 더 낮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치. 하나씩 다시 해보고 나는 이 문제가 요 해설지에, 이 교육청에서 나온 해설지에 있어서는 요거 해설지가 지금 좀 말이, 아니 요거 두 번째, 요 해설지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 자체의 성립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정도 문제가 나왔으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빈곤 문제가 많이 흔치 않으니까 내가 평가원 빈곤 문제 지금 올해 나왔던 거두 문제, 예비평가 세 문제 이렇게 보라 그랬는데 이것까지 해가지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 정도까지. 그치? 그래서 이건 맞는 거. 정답 5번. 아니지. 이건 그치. 이거는 일치한다면 무조건 틀린 거지. 이건 무조건 틀린 거. 그러니까 이건 X. 그치? 그래서 이거 해봤고. 그다음에 이거 대중매체는 알짜에서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 그치? 그다음에 다음 가서 볼게. 21페이지. 가서 보면 이것도 알차에서 이거는 풀이할 때 있었는데 이거 팁을 하나 가르쳐주면 사실은 이거는 표를 그려서 하는 게 가장 맞지. 그치? 어떻게 하면 돼? 여기 0에서 14세. 여기 15에서 64세. 여기 65세 이상. 그치? 그래서 여기가 1990년, 여기 2000년, 2010년 해서 0에서 14세가 30%, 그리고 65세 이상이 여기 10%면 여기는 60%다.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하면 돼.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 이제 이 문제를 볼게. 이 문제가 중요하다. 문제가 전체와 부분의 변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한번 볼게. 지금부터 한번 쓱 한번 훑어보도록 하자. 쓱. 갑구군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의 변화. 그래서 남성 대비 비율이란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매년, 요때 100으로 봤을 때, 요때 100으로 봤을 때. 이 얘기가 돼. 그래 놓고 남성 근로자 임금은 해마다 5%씩 증가한대. 이게 참 중요한 단서지. 지금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볼게. 정답을 한번 찾아봐도 좋겠네. 시간은 10초. 이게 마지막 문제야? 홍준표 조용히 해봐.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사례를 일단 여기 남자 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쳐볼게. 200만 원. 그리고 어느 해에 여자 임금을 100만 원이라고 쳐볼게. 이건 진짜 임금. 그러면 여자가 남자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 그렇지, 50%지. 그런데 다음해에 남자 임금이 10%가 인상됐어. 10%가 인상됐어. 그러면 남자 임금은 얼마가 될까? 그렇지. 220이 되지. 그런데 여자 임금도 똑같이 10%가 증가됐어. 그럼 여자 임금은 얼마가 되지? 그렇지. 110이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 해에 여자 임금이 남자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 그렇지. 50이지. 다시 말하면, 남자의 임금 상승률이랑 여자의 임금 상승률이 같으면 차지하는 비율은 똑같다. 라는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 이해됐어? 그치? 그럼 자, 보자. 이처럼 남자는 계속 5%씩 오르고 있다고 했어. 5%씩. 5%씩 오르고 있다고 했어. 여기 한번 볼게. 62.3이다.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62.3이면 똑같이 얼마가 올랐다는 얘기야? 5%. 그렇지. 그런데 62.3인데 62.6이야. 그러면 여자가 더? 그렇지. 더 빨리 올랐다는 얘기야. 다시 해볼게. 여기 62.6이고 여기도 62.6이면 똑같이 몇 퍼센트?
5%. 그치? 그런데 더 차지하는 게 많아. 그럼 이 여자는 더 빨리 올랐다는 얘기야. 다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지. 그치?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쭉 보면 여자가 훨씬 더 빨리 오르더라. 자, 봐봐.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남자는 오르는데 여자가 더 빨리 올랐다는 거 이해돼? 이해되지? 그럼 이제 하나 따져야 될건 여기야, 여기. 62.4인데 62.3이 됐어. 여자 임금은 올라간 걸까, 떨어진 걸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돼. 올랐어. 그치? 올랐어. 남자가 5% 오를 때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작아졌긴 했지만 불과 0.1이 작아졌고, 근데 이때는 남자가 더 빨리 오르고 여자는 더 천천히 올랐다. 5%보다 적게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럼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 여성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맞을까 틀릴까? 증가했지. 그치. 계속 올랐는데 이때는 남자보다 천천히, 이때는 남자보다 빨리. 그치? 여성 근로자 임금은 2008년 대비 2012년에 여기랑 여기 차이 2%니까 2%다. 말도 안 되는 거지. 5% 오를 때 여기는 5%보다 더. 5% 오를 때 5%보다 더. 아니지. 그치? 2009년 대비 2010년 여성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5% 이상이다. 9년 대비 10년에? 그렇지. 이거 했지. 5% 오를 때 똑같이 5% 오르면 62.3이라 그랬지. 그치? 잘했어. 2008년 대비 2009년에 여성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보다 남성 근로자의 상승률이 더 높다. 맞아, 틀려? 그치. 60.4고 62.4면 똑같은 거고. 남자가 더 많은 상태니까? 그렇지, 맞는 말. 정답 4번 하면 되지. 오케이.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진짜. 진짜 잘했어. 자, 봐봐. 표 문제 여기 뒤로 싹 몰아놨어. 이거는, 그때그때, 아니, 이거는 몇 번씩 연습했으면 좋겠는데, 표 문제만 다시 한 번만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면, 정리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절대 안 나올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강조하고 싶었고, 사실은 이 문제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귀소구식 소득계층, 아까 여기 무슨 형태든 찾으려고 했던 거, 이런 걸로 봐서 이거 다시 한 번만 봐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건 표 분석 엄청 많이 한 건데, 특히 이선지, 최대치 따져서 하는 이선지, 다음에도 똑같이 있고, 여기서도 똑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빈곤 문제. 올해 3개, 그 다음에 이거.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상승률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아. 그리고 상승률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요거를 특히 강조하고.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자료와 관련해서 내가 이제 올려준다고 하는 자료는 작년도. 개념별로 해놓은 자료도 있어. 개념별 자료는 만들어 놨으니까 올려줄 거고. 근데 작년별 자료는 개념별보다는 연도별로 해서 시험 보듯이 봐라. 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올해 교육청 문제를 개념별로 정리를 해놨어. 7월까지. 60문제를. 개념별로 쭉 분류를 해놨거든. 근데 그걸 안 올렸어. 왜안 올렸냐면, 다음 주 화요일 날 10월개 있어. 10월개. 그러면 이것도 프린트하고 10월 거한 거를 또 다시 해서 프린트하면 이게 이중이 될것 같거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학평 보고 나서 이틀 안에 10월 학평까지 넣어서 80문제로 개념별 정리한 거 넣어줄 거야. 그래서 사실 그게 안 올라간 거야. 요것만 올라간 거지. 그래서 이거 답지 올려줄 거고. 뭐, 다 들었으니까 됐어, 이제. 그치? 그리고 이제 오늘 정말 올해 라클 이게 마지막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봐. 아니야. 잠깐만, 이걸 줄이자. 끝맞춤. 올해 라클 마지막이고, 그리고 진짜 오늘까지 이렇게 열심히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해줄 얘기, 좀,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내가 이제 최근에 수영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박태환의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 이거 보여? 잘 보여? 야, 니네들은 하긴 잘 보이지. 그래서 전설의 시작. 2004년도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3개나 땄네, 3개나.
근데 박태환이 키가 183에 74kg야. 183이면 참큰 키고 멋있는 키긴 한데, 뭐 수영선수로서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하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줄 건데. 그래서 2006년도에 이렇게 금메달을 3개 따고, 이 세계를 호령하다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2008년도, 2년 간격으로, 이렇게 2년 간격으로. 참, 2년 간격으로.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대회를 나갔겠어. 그래서 보면, 여기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지. 그런데 이 세계를 호령하다라고 했던 이때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경쟁자가 있었지. 그 경쟁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펠프스지, 펠프스. 이 사람 키는 193cm로, 박태환보다 10cm나 크지. 그치. 그러니까 이미 그 점프로 해서 들어가면서 자명을 할때 얘가 훨씬 나갈 수 있는 건 훨씬 더긴 거지. 그치.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이 딴 금메달만 둘레 여섯, 8개를 땄어. 8개를 땄을 때 어마어마하지. 이런 선수가 있는 과정에서 박태환이 400m에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진짜 대단한 거잖아.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불이 붙어서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역시 금메달 3개. 그 다음에 은메달 2개, 또 동메달 2개까지 이제 뭐 계속 전성기를 이어왔지. 그래서 이때 경쟁자는 이제 아시안게임의 경쟁자가 누가 있었냐면, 여기 순양이 있지, 순양. 순양은, 너네 왜 이렇게 잘 알아? 순양은 박태환보다 어리지. 키는 198cm야. 엄청나지, 그치? 그치. 근데 이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를 보면, 이 박태환이 금메달을 3개 따고, 은메달을 뭐 2개 따고, 동메달을 따고 할 동안 얘는 금메달 2개밖에 못 따고, 은메달 2개밖에 못 땄어.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박태환보다 훨씬 못했던 거지. 그치? 그런데 이제 런던 올림픽에 가봐. 런던 올림픽에 가니까 은메달 2개 땄어. 이때 이제 순양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무슨 막 분석하는 것 같다? 그치? 이때 순양을 보면, 이때 런던 올림픽에서 얘가 금메달을 2개 땄다. 이큰 키. 그 다음에 이제 펠프스가 갔을까? 금메달을 2개나 땄으니까 순양도 정말 대단한 거지. 그리고 다시 이제 와볼게. 그래서 이때 시련과 좌절이 있었고, 이제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해.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금메달도 없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도 없었고, 이번에 가장 유력하게 이제 떠오르는 애가 뭐 일본 선수라고 하더라고. 그럼 보면 한 8년, 8, 9년간의 이제 박태환의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박태환이 그러면 2006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냐. 보면, 여기 있어. 봐봐. 2004년에 박태환이 처음 16살에, 지금 박태환이 우리나라 나이로 26살이더라고. 그치. 다잘 아네.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을 16살 박태환이 처음 나갔을 때, 이때 실격 처리가 됐지. 그러니까 박태환의 시작을, 그러니까, 2004년 올림픽 나갈 때까지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그런데 2004년에 실격이 되고, 2006년에 아까 봤던, 여기, 도하 아시안 게임부터 시작해서 그 2년간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왔겠지. 근데 나는 이제 박태환의 이걸 보면서 어떤 말을 딱 해주고 싶었냐면, 이게 이제 태안 신문 기사를 보면서 생각한 거였어. 아까 그걸 쭉 보면 생각한 거였는데, 이건 이제 내가 한 말이야. 꿈을 이룬다는 것은 진짜 말도 못하게 길고, 진짜 지루한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일상이 되는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제 우리가 막꿈 목전에 와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가는 건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이루는 거지, 사실은 꿈을 이루는 건 아니거든. 근데 마치 그게 다 꿈을 이루거나 아니면 뭐 좌절하거나 한 기로에 뭐 40 며칠 앞두고 서 있는 것처럼 니네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부를 시작한 한 10년 뭐 한다면 박태환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10년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10년이 진짜 우리가 꿈을 위해서 계속 달려왔던 시간일까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어쩌면 지금 딱이 순간부터 우리가 꿈을 위해서
마치 박태환이 16살 그때 아테네에서 실격을 당하고 부정 출발해서 실격을 당하고 그때 새롭게 출발해서 10년을 갔듯이 지금 어쩌면 꿈을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45일 남아서 미치겠어요. 40일 남아서 마치 뭐가 다 끝난 듯이. 어쩌면 19살, 20살. 지금부터 10년. 지금부터 5년. 진짜. 지금부터 2년. 지금부터 몇 년. 이게 바로 꿈을 꿔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말도 못하게 지루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참, 사회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끈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 어리광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한 40여 일 앞두고 있는데, 정말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지금 무섭게 다가올 사람도 있을 거야. 노력한 만큼 결과를 이루어내길 바란다. 라는 말. 정말 이 말을 딱 보면서, 그래, 내가 진짜 애쓴 만큼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한 학생들은 진짜 열심히 해왔던 학생들이고, 이 말이 진짜 진짜 무섭게 다가오고, 뭔가 대박,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정말 앞으로 40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이 40일의 노력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그런 수능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 오늘도 12시가 다 되도록 진짜 이렇게 오늘 대화창에는 좀 이렇게 말썽도 있었고 또표 문제 지난번과 같이 OX가 아니라 표 문제를 야, 풀느라고 초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고 진짜 노력한 만큼 결과 이루어내고 나서 올 겨울에 진짜 개운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웃으면서 라클로 만났으면 좋겠어. 고생 많았고 한달 동안 진짜 힘 많이 냈으면 좋겠어. 자료들 많이 올릴 테니까 자료들 보면서 많이 활용하고 정리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네. 혹시